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레노버 게이밍 데스크탑 LOQ i7을 써봤는데요. 게임을 할 때도 끈 케어오는 성능을 보여주고 영상 편집을 할 때도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 가격이면 조립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시간이 없고 AS 생각하는 분들은 완제품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전면에는 LOQ 로고가 있고 세로로 멋지게 빛이 들어오는데요. 설정을 통해서 깜빡임이나 효과 등을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요. 전원 버튼은 LOQ 로그를 닮은 빛이 들어옵니다. 전면에는 USB 포트 2개와 USB-C 포트 그리고 헤드셋 단자가 있습니다. 본체 사이즈는 생각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물론 미니 PC하고 비교될 정도는 아니지만 크기가 좀 작은 편이라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해도 부담이 없고요. 본체 내부도 보겠습니다. 볼트를 풀면 간단하게 측면 사이드를 열 수 있는데요. CPU는 인텔 14세대 i7-14700F가 사용되는데요. CPU 쿨러는 정품 쿨러는 아니고 다른 쿨러가 장착되어 있네요. 다만 팬 소음은 낮은 편이고 추후에 다른 쿨러로 교체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4060이 들어갑니다. 그래픽카드를 잡아주는 부분까지 신경 썼는데요. 그래서 본체를 들고 이동하거나 할 때도 그래픽카드가 빠져서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메모리는 DDR5 5600 16GB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램뱅크는 2개인데 1개의 메모리만 장착되어 있어서 추가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M.2 SSD는 하이닉스의 PCI Express Gen4가 들어갑니다. 512GB가 들어가 있네요. 특이했던 건 안쪽 부분에 열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썼네요. 파워 서플라이는 HP600 11PP가 사용되는데요. 12V가 최대 출력이 500W까지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팬 소음은 조용한 편이었고요. 전면에도 팬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자세하게 보면 팬을 고정하는 부분도 고무 핀을 이용해서 진동을 줄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도난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자물쇠를 걸어두면 케이스를 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빼가거나 하는 게 어렵고요. 컨시터 락홀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프리도스 제품으로 운영체제를 직접 설치됩니다. 조립을 맡겼는데 원격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본인이 직접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운영체제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 후 드라이버는 영상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CPU는 i7-14700F가 사용되는데요. P코어 8개, E코어 12개, 코어는 20개이고 총 28스레드로 동작을 합니다. 최대 터보 주파수는 5.4GHz로 동작하는 CPU인데요. 참고로 내장 그래픽카드는 빠진 모델입니다. 메모리는 16GB가 1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추가로 메모리를 장착하면 성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네벤치 2024를 돌려봤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성능이 조금 안 나옵니다. 이 본체 경우에는 성능을 보통 작업의 경우에는 제한을 좀 해뒀는데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둔 걸로 보입니다. 퍼포먼스 모드로 돌려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데요. 성능 제한을 풀고 최대 성능으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게임할 때는 자동으로 이 모드가 동작하도록 옵션을 켤 수도 있습니다. 퍼포먼스 모드 동작 시에는 시네매치 2024 기준으로 1114점이 나오고요. 전력 제한을 풀면 더 성능을 올릴 수 있겠으나 바이오 설정에서 그런 설정은 사실상 막혀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올리지 못합니다. 다만 이 컴퓨터 경우에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임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RTX 4060 그래픽카드의 성능도 확인해 봤는데요. 스틸로메드 점수는 2991점이 나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는 그래픽 점수가 33,943점이 나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봤는데요. WQHD 21:9 비율의 모니터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대 옵션에서 프레임은 100프레임 정도를 유지하고 드라이브 있을 때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나름 게임은 할만했습니다. 옵션을 타협하면 충분히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오버워치 2 게임 경우에는 옵션을 조정하면 180Hz까지 무리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4K 모니터에서는 게임은 무리일 수 있지만 RTX 4060이 들어가서 보통의 온라인 게임 경우에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저장장치 벤치마크도 해봤는데요. 순차 읽기 성능은 4755MB를 넘어가서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쓰기 성능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서 팬을 강제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도 쓰기 속도가 조금 낮게 나오네요.
온도는 분명 강제 냉각으로 낮아졌는데 쓰기 속도가 올라가지는 않은 것을 봐선 원래 속도가 이 정도인 듯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스펙상 1기가 4700, 쓰기가 2500 정도인데요. 제가 테스트할 때는 쓰기 속도가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실사용 시에는 순차 쓰기 속도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작은 파일, 4K 속도가 더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낮은 쓰기 속도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음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아이들 시와 일반적인 가벼운 작업 시에는 37dB 정도의 비교적 낮은 소음을 보여줬습니다. 소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체와 거리를 어느 정도 두면 소음은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퍼포먼스 모드로 동작 시에는 53dB 정도로 최대 속력으로 동작함으로 팬 소음이 좀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팬이 돌아간다고 느낄 정도의 소음이고요. 다만 사무실에서 사용하거나 소음보다는 성능이 중요한 경우에는 퍼포먼스 모드를 계속 켜놓고 사용해도 될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게임 시에만 퍼포먼스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4K 영상 재생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서 고화질 멀티미디어 감상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해도 훌륭했습니다. 버벅임 없이 4K로 촬영한 고화질 영상을 편하게 편집할 수 있었고요. 고화소 사진을 편집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어서 게임용으로도 그리고 업무용으로도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완제품을 사야 하나 싶지만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또는 AS를 편하게 받으면서 컴퓨터를 쓰고 싶은 분들이 있죠. 레노버 경우에는 AS 보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현장 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에 대해서 전화 상담은 물론 현장 방문 케어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고 업무를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은 활용해봐도 괜찮겠죠. 완제품 본체를 사용해본 건 오랜만이긴 한데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꽤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을 받습니다. 조립을 직접 한 것과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나진 않아서 AS 비용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듯 하고요. 필요한 분들은 구매도 고려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